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신전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신전떡볶이는 우리나라의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신전떡볶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신불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신불떡볶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즐겨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 2년 전쯤 집 앞에 생겨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집 앞이라서 종종 사 먹기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고 했어요. 신불떡볶이를 처음 먹자마자 느낀 점은 아, 이 떡볶이는 신전떡볶이를 벤치마킹 했구나 라고 느꼈을 정도로 메뉴부터 맛까지 매우 흡사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옆집 떡볶이 대 옆집 떡볶이 비교 영상에서 여러 구독자분들이 신불떡볶이라는 떡볶이가 신전떡볶이와 너무 비슷한데 비교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두 떡볶이가 항상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전떡볶이와 신불떡볶이를 준비해봤어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두 브랜드의 시작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신전떡볶이는 1999년도 대구 본점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무려 671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불떡볶이 역시 대구에서 시작됐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연역이 없네요. 13년 노하우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료와 맛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넷 서칭을 해봤어요. 한 기사를 보니 신불은 2014년에 신규 프랜차이즈에 등록되었더라고요. 2014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매장 수는 약 87개 정도로 전국 각지에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전과 신불을 왜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왼쪽은 신전떡볶이, 오른쪽은 신불떡볶이 메뉴판입니다. 신전의 떡볶이 메뉴는 기본 떡볶이와 치즈떡볶이 두 가지죠. 신불 역시 기본 떡볶이와 치즈떡볶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튀김. 신전떡볶이에는 시그니처 메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묵튀김과 튀김만두, 김말이, 잡채말이 등 여러 튀김이 있습니다. 신불떡볶이 역시 어묵튀김을 판매하고 있고요. 만두튀김, 잡채말이 등 더 다양한 튀김 종류가 있네요. 다음으론 신전하면 김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신전김밥, 신전치즈김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팸마요, 참치마요, 신전라이스라는 컵밥이 있고요. 신불에도 신불김밥, 치즈김밥이 있습니다. 메뉴판 사진상으로만 봐도 비주얼이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역시 스팸마요, 참치마요, 치즈컵밥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신전에 토스트랑 팥빙수 메뉴가 있더라고요. 진짜 별걸 다 파네요. 신불엔 토스트는 없는데 팥빙수는 있더라고요. 그 외에 소떡소떡, 치즈볼, 우유튀김까지 각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의 가지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그니처 메뉴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전떡볶이, 신불떡볶이 1인분씩 포장했는데요. 두 개의 양이 다르다는 것이 손으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같은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릇 무게는 566.6g입니다. 신전부터 재볼게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돼? 1kg 넘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전자저울 1kg까지만 되는구나. 다음으로 신불도 재보겠습니다. 신불은 957.7g입니다. 양차이 너무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양차이가 너무 많이 나. 두 떡볶이의 양차이는 최소 50g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눈에 봐도 신전떡볶이가 더 많아 보이지만 1인분에 떡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떡 개수도 세어봤어요. 28개 정도. 신전은 27개에서 28개 정도이고 신불은 딱 20개입니다. 다음으론 가장 궁금했던 맛도 보겠습니다. 신전부터 먹어볼게요. 신전맛. 우리가 아는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맛이죠. 먹자마자 입안에 강타하는 단맛, 카레맛, 후추맛. 저는 평소에 매운맛을 즐겨 먹지만 리뷰를 위해 가장 베이직한 순한맛으로 주문해서인지 제 입맛에는 매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오히려 순한맛은 고춧가루의 매운맛보다는 후추의 알싸한 매운맛이 더 강한 편입니다. 입 한번 헹구고 신불떡볶이도 먹어볼게요. 아니 진짜로 양념 더 들어간 신전떡볶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사실 떡볶이 양념장이야 뭐 대부분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카레가루, 후추, 미원 등등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 기본적인 재료에서 각 비율에 따라 맛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불은 맛의 전체적인 느낌부터 첫맛, 중간맛, 끝맛까지 신전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냥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라 싱크로율 98%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신전에 비해 신불은 더 씁쓸한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아마 고춧가루에서 느껴지는 차이겠죠?
그에 반해 후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신전이 더 강한 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심불의 후춧가루 향이 더 많아 보이는데 막상 먹었을 땐 신전의 후추맛이 더 강하더라고요. 신전은 떡볶이에 어묵이 안 들어가죠? 심불 역시 어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전떡은 길쭉한 밀떡이고 심불 또한 길쭉한 모양의 밀떡인데 신전보다는 짧고 두께는 약간 더 굵은 편입니다. 이번엔 떡 맛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신전떡부터 먹어볼게요. 약간 식어서 살짝 굳은 느낌이 있지만 말랑하면서도 단단한 식감의 밀떡입니다. 양념이 다 없어질 때쯤 끝맛의 떡 본연의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딱 밀떡 그 자체입니다. 맛있지도 그렇다고 맛없지도 않은 딱 평범한 밀떡이에요. 다음은 심불떡도 먹어볼게요. 떡은 신전이서 맛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양념 더 들어간 신전 맛이 심불이라고 했잖아요. 신전도 간이 센데 그 이상이면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죠. 그래서 떡을 먹었음에도 양념 맛에 묻혀서 떡 자체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먹자마자 강렬하고 끝날 때까지 강렬합니다. 떡볶이에서 떡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굳이 뽑자면 신전떡이 더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 김밥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는 신전이고 하나는 심불이겠죠?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과연 이 중 신전김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봐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단면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고르셨나요? 과연 정답은 바로 A가 아닌 B가 신전김밥이고 A가 심불김밥입니다. 정답 맞추셨나요? 김밥 크기 말고는 속 내용물 색깔까지 똑같아서 찢기밖에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떡 찌듯이 뻑뻑하게 뭉쳐진 밥알까지 똑같아서 약간 소름입니다. 이쯤 되니 과연 맛은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심불 김밥부터 먹어볼게요. 신전 김밥도 먹어볼게요. 아니... 먹어보니 더 소름이에요. 진짜로 너무 똑같아요. 떡볶이 싱크로율이 98%였다면 김밥은 99.9%입니다. 0.01%의 차이라면 심불이 아주 약간 더 맵다는 거? 사실 웬만하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재료와 레시피를 쓰는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단맛, 짠맛, 맵기뿐만 아니라 자잘하게 씹히는 김치와 참치맛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점들이 유독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섞어놓고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예요. 김밥 속에 들어간 재료는 김치 참치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다! 볶음밥보다는 볶은 김치와 참치를 밥에 뭉쳤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이 두 김밥 역시 매우 자극적인 맛인데요. 일반적인 김밥에서 느낄 수 없는 강한 단맛과 칼칼한 매운맛이 김밥에서도 재현되네요. 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심불김밥은 2,000원이고 신전김밥은 2,500원입니다. 이번엔 튀김을 비교해볼게요. 신전하면 튀어묵이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심불 역시 튀어묵이 매우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신전에 비해 길이가 짧고 두께감이 더 느껴지며 오래 튀겨졌는지 색깔이 훨씬 진합니다. 두 튀어묵을 먹어본 결과 튀김 맛은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신전은 적당히 튀겨져서 고소한 어묵 맛과 쫄깃한 식감이 잘 살아있는 반면 심불은 튀김 맛저도 간이 세서 좀 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전 튀어묵에 더 손이 가더라고요. 의외로 튀김 만두는 심불이 더 좋았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튀김 만두는 당면으로 가득 채워 있고 후추와 소금 간이 적절히 잘 배어 그냥 먹어도 맛이 좋았어요. 반면에 신전 튀김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서 그냥 밀가루 반죽과 당면을 씹는 느낌입니다. 고소한 맛으로 즐기기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만두 자체로는 심불이 더 맛있었어요. 자, 오늘은 신전떡볶이와 심불떡볶이의 메뉴, 맛, 사이드 메뉴까지 몽땅 다 비교해봤습니다. 그동안 신전 심불을 각각 즐겨 먹긴 했지만 두 메뉴를 직접 비교해가며 먹은 건 처음인데요. 예상보다도 더 비슷해서 놀랐고 갈수록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떡볶이의 다른 점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신전떡볶이는 심불에 비해 더 부드러운 맛과 식감이 특징이며 후추맛이 더 강한 편입니다. 심불떡볶이는 신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간이 세서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씁쓸한 고춧가루 맛이 특징입니다. 웬만해서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이지만 굳이 찾자면 이런 차이가 있네요. 만약 두 떡볶이 중 어떤 걸 먹을까 고민된다면 참고하여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잘나가는 떡볶이집을 벤치마킹한 비슷한 맛과 구성의 떡볶이집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불은 벤치마킹에서 나온 그 어떤 떡볶이보다 신전 떡볶이의 메뉴 구성부터 맛까지 매우 흡사했습니다. 신전 떡볶이가 근처에 없을 때 심불 떡볶이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좋지만 심불 떡볶이만의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전과 심불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떡볶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